아버님 제가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모르겠으니까 일단 한번 때려봐야지. 일단 그 아거씨 돌진 스킬로 여러 마리 한 번에 몸무게. 아버님 거기 필수적으로 머리 사냥 해야 돼요 거기. 얘는 피가 안 닿는데 나? 어? 왜? 방어구가 뭐세요? 뭐야 나 피 안 닿아 얘네들한테. 어? 이거 한 마리 때리면서 하고 있는 말은 아니죠? 네 마리씩 머리 사냥 중. 네, 네 마리. 이게 한 마리씩은 안 돼. 앞칸에 하는 식으로 전부 물었다가 그냥 갈 뻔했거든요. 왜냐면 피업이 안 돼서 둔기들은 살살 녹거든요. 호선이. 만들지 제가 보기에는 저 금방 잡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네. 네. 저 괜히 죽이고 싶지 않거든요. 예. 저도 괜히 때리고 싶지 않거든요. 괜히 때렸다가 괜히 죽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권총 총알 머리에 상처만 박히면 기지거든요. 아니. 총알 상자 형 몇 개 만에 나왔어 총알 상자. 와. 쿠팡이 안 나와 쿠팡이. 야 일단 나한테는 거지 좀비가 제일 쉽다. 왜냐면 발차기 좀비 존나 짜증 나는데 얘네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지 모르게. 방어구가 뭐길래? 방어구가 뭐길래? 나 방어구? 존내 좋은 거. 근데 남봉님도 이거 들고 있잖아. 난 그거 잡는데 포션이랑 포션 다 썼는데 막. 아니 아, 다 저희 잡을 때 방식이 원래 다 물어서 잡는 건데 아버님 다 물어서는 안 잡아가지고 그냥 권총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어 근데 내가 좀 밀려나면 권총으로 난사해서 잡거든. 와 그래? 뒤에 저거 데리고 오자. 어? 열받네. 왜 나만 힘들어? 오케이, 저 세 번째 클리어. 자 갑니다. 아버님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진짜로? 이게 맞나 싶네. 다음에 찾아야겠다. 자 열차 다섯 번째 칸으로 이동하라고 했는데 여기 퀘스트가 또 있나 보다. 아 아거씨 이제 낚시의 차례인가? 근데 벌써 깼다고 말이 돼? 아니 말이 됨? 대진호. 여기 누 누르는 뭐, 건가? 뭐 전기톱 아니야? 뭐 사시미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라던데다. 전기 사시미. 깨고 가라고? 없으면 다음 칸 가면 되지. 네 번째 칸. 몇 번째 칸에 퀘스트. 있나요, 남봉 씨? 남봉 씨 이거 몇 번째 퀘스트 있어요? 그 내려가야 돼요 계단으로. 계단? 네 계단 내려가서 그 군인한테 말 걸어야 돼. 머싸 있을 거예요 거기. 머싸 있는 곳. 머싸 있는 있어요 아버님? 나 지금 다섯 번째로 가고 있어. 네 번째에서 내가 안 보일 수가 없는 위치인데. 아 여기 화살표가 있었네. 아 여기 있구나. 자 형 느낌이 쎄한데 혹시 모르니 인간인지 확인할 겸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실수로 중요한 총알 박스를 바다에 빠뜨려버렸습니다. 좀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총알이 매우 필요한데요. 낚시를 해 총알 박스를 낚아주십시오. 감염됐다면 낚시를 하는 동안 집중하지 못하거나 이성을 잃을 테니 민간인지 판별하기 좋은 테스트일 겁니다. 와 낚시? 총알 박스 두 개? 낚싯대. 낚싯대가 있어야 되네. 잠깐만. 저희 그 낚싯대 좀 넣어주시겠어요? 낚싯대요? 네네네네. 아 미역만 나오네. 이거 몇 퍼센트 확률이야? 그 머사시 몇 개 구였어? 저 지금 한 40번 정도 낚았는데 안 나왔어요. 하나도? 하나 구하는 건데? 하나 나왔다. 두 개 구하는 거잖아. 두 개일걸? 그러네. 뭐 확률이 한 5% 미만인 거 같은데? 거기 그 먼저 가신 분들 그 욜로 가나 보네. 뭐냐 이건 또 지랄하네 진짜. 와 미쳤다. 어떻게 가야 돼 봉씨 이거? 펌프 대시. 약간 낚시보금이나 틀어야 되겠다. 낚시 일어난다 진짜. 낚시보금이 일단 이거 물고기부터 한 마리 일단 낚고 해야지. 어 그죠 그죠. 어이 뭐 어떻게 한대 여긴. 어? 돈 들어왔는데. 아 만원이구나. 그냥 갈라. 만원 아니면은 달려? 달려 넝쿨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땐 만원짜리가 박스보다 한 확률이 5배 6배 높은 거 같아요. 진짜 한 만 원짜리 다섯 여섯 개 낚으면은 박스 하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스트리머 처치됐네. 스트리머 왜 캐죽이냐 만득이. 와 스트리머 사례자네. 오히려 만득이가 잡아서 다행이다. 만득이 존나 뒤쳐져 그, 있어서. 우리 그냥 왼쪽으로 가서 저거 열면 안 될까? 나도 오늘 35 되겠는데 누가 더 많이 하면? 알려줄게 알려줄게. 일로 와봐. 전 잘 갑니다. 여기. 끝나셨어요? 네. 아 부럽다. 월세 입금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 따로 안 물어보셔도 돼요 이제. 아씨 1200만원이나 내야 돼 월세를. 어 나 이거 깨면은 전직하겠다. 전직 많이 하네 오늘. 그러게. 아 나도 전직할 수 있네. 탱커 좀비 잡기. 탱커 좀비 20마리. 왜 회차마다 1200씩 내면 5회차면 5회차면 6천. 어? 이거 맥혔다. 이 새끼 왜 탱커인데 돌아다니죠? 오셨군요. 아 납치 빡세네. 아 이렇게 죽방 마렸네요. 오 총알! 아. 총알 박스! 이게 총알 박스군요. 이게 뭐냐 이게. 만원. 오예. 야야 흐름대로 가자 낚시야. 낚시야 재미없다 빨리 해. 그냥 나와줘 그냥. 어? 그 장난하지 말고 그거. 에서 기다렸다 만들기 오면 죽여야겠다. 아 탱커가 아니라 겁쟁이 새끼. 어? 통제하자. 만들긴 어. 갈자 이제 앞으로 혼자 먹었으니까. 난 만들긴 너무 괘씸해서 안 되겠음. 만들긴 갈아야 돼. 만심해. 아니 지금까지 맛있게 드셨잖아요 선생님들. 뭐 나오냐고요 만덱씨 구라 구라 말고. 아 진짜라고요. 어, 나 끝났어. 오케이.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좀비가 아닌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만큼. 어 이거 그러면 이거 전직하고 와야겠는데. 유명한 라이더. 아 전직하러 갈게요. 머싸님 이거 금방 되네. 미역 아홉 개입니다 저. 미역이 아홉 개지요. 이런 운으로 깨는 퀘스트 줄여주세요. 운으로 깨는 거 좀 불편하네요. 미역 아홉 개입니다. 미역 개꿀 맛입니다. 전 전직하러 갑니다. 36에 100 개면 곤충도 전직 가능? 와 씨 레버퍼로 가자. 야 미쳤다. 편다님! 편다님! 어, 예. 중력부터 해주세요. 전직하러 오셨죠? 편다, 중력씨. 아, 그럼요. 같이 하죠, 여기.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아, 저 여기, 근데 안 오셨는데요, 중력씨는? 아, 저는 이제 통화방 이제 긴말 2분째 보냈는데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죠, 편다님이. 통화방에 오셔야죠. 저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데 편다씨가 없네요. 아, 그니까 통화방에 제가 아, 2분 전부터 있었다니까요, 아가씨. 근데 여기 안 오셨잖아요. 사냥하고 아, 계시잖아요, 저... 지금. 아니 전 근데 아가씨가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왜 또 아 맞아 우리 좋은 관계였지 중력아. 아, 예, 아 우리 오늘 대화 없길래 살짝 우리 서로 멀어진 사이인 줄 알았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너랑 예. 나랑은 그거였지. 아 나 순간 깜빡했다. 아 괜찮아. 오 씨 나 이거 만 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100만 원짜리네 미친. 근데 아가씨 3차가 또 멀라나? 3차가 얼마예요? 3차 업무 없어 그 35렙이면. 자, 아 그래요? 돈 들어요? 아니 35 전에 해야 하면 돈 내는 거 아닌가? 35 전에 돈 내고 할 수 있다고? 어 그렇다던데. 아 너부씨 그 제가 여기 자리 맡아주셨거든요 아가씨가. 이게 그거라고요? 먼저 이게 전직한 거예요 값비싼 걸? 아, 제가 먼저 더 왔어요 따지고 보면은. 제가 아가씨보다 먼저 와서 줄 서고 있었다고요. 순수리 아 근데 뭐 어차피 금방 되는데 뭐 알아서 혼자 먼저 하세요 먼저.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싫어요 생각해보니까 세 마리 뺏겼잖아요 아까. 네 먼저 하세요. 와 장미칼 됐어. 어? 19,800원짜리네 귀엽네. 와 야 잠깐만 치명타도 올랐는데? 네 제 현대식 도끼도 어떻게 좀 어루만져주세요. 와 미친. 치명타 8퍼 뭐야? 제 포카락 또 어루만져 주시죠. 아, 치명타 낮으시네 다들. 뭐 뭘로 나올까? 뭘로 나올까? 뭐가 나올까? 나는 뭐가 나올까? 아가씨 뭐 야, 어떻게 생겼어? 야 우리 궁극기 한 번씩 여기서 쓰고 가보자. 드디어 3,000원. 와! 와 뭔데 뭐 날개 나오는데 아가씨? 뭔 상태야? 아가씨 뭐 날아봐 스페이스만 두 번 해봐 날아봐. 와 중력이 무기 뭐야 와! 뭔데 와 토마호크 스테이크다! 편다씨 이거 쉐. 뭐 설명 없나요? 궁에 대한? 애님 뭔데? 이제 더 가... 이제 10으로 하시면 이제 더 강력한 형님 폭주 상태입니다. 형님 폭주 상태. 아 데미지가 세지는 건가 이거 하면? 형님 내려와서 내려 그 여기 듣는 기가 너무 많습니다 형님. 어. 그래 잠깐 나가보십시오 형님. 애 새끼들아. 어 여기가 아 같이 들으면 되지. 쟤네들도 들을 건데. 아, 우리도 얘기해 줘. 우리 같이 거 얘기하면 되지. 아, 얘기해서 상관없어. 내 무기 봐봐 중력아. 어. 야 그 폭포 카카카라. 내 무기 봐봐라. 이익 돼있네 설명도 진짜. 이거 봐라. 야 들어봐 야 폭포카락이네. 들어봐 야 뒤에 야 존나 멋있다 그거. 근데
이거 그렇게 되면 세 명이서 한번 토너먼트장에서 한번 느껴봐요. 아니 어, 느껴보기 번... 말고 일단 먼지만 알려줘. 먼지만. 아 맞아요. 그 한 명씩 알려줘요. 뭐 시자야? 너 시우 써봐. 너 뭐라? 안 써지는데 시우? 시장가? 시자. 3차 전직서 먹었어? 먹었어. 어 나 전직서를 안 먹었어 생각해보니까. 전직서 드십시오 형님들. 그럼 전직서 잠만요. 근데 뭐 썼는데니? 어 나 그럼 방금 그거 시우였나? 뭐지? 나 날개 생겼는데 그거 3차 스킬 맞아? 네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피시. 형님 그거 형님 그거 사심이 이제 형님 그게 그 순간적으로 폭주 상태가 돼서 데미지 올라가고 거리 올라가고 공격 속도 올라갑니다. 와 10초 동안 일단 난 사냥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데 사냥할 때도 좋고 오히려 10초 동안 때리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 예, 느껴보십시오. 50초 이게 한 어. 밖에 가서 한번 썰어보자 시민들 그러면. 중력 씨는 뭐예요? 또 쿨 타임이에요. 저 뭐 아까 뭐 브악 하면서 날아가던데. 어, 넌 한 방에 뭐 때리는 건가 보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편행님. 30초만 그 쿨 타임 한 번만 나 50초 기다려야 돼. 50초. 일단 나가서 그냥 스킬 나가, 이펙트만 보게요. 여기서 해야지. 이펙트만 보게요. 나가면 이게 또 유혈 사태로 번지고. 데미지는 보지 말고 봐야지. 초기 한 번만 시켜주시면 안 됩니까? 네, 한 번만 딱 한 번만 유돌이 이렇게 좀 초기화 좀 시켜주시죠. 했습니다 중용기. 한번 이펙트만 볼게요. 저는요. 간다 토마호크 스테이크. 와 얘는 확실히 길기네. 그만 그럼 나 내 차례 내 차례 어 해봐 수수 까가라랑 포포 카카랑 막. 뭐 걸렸어 뒤로 갔어. 뭐야 어? 뒤로 이동함. 뭐지? 뭐가 효과가 있잖아. 뭐가 있을 것 같아 거기에다가. 뭐가 있는 것 같아. 신무인가? 편담 설명 좀 뭐임 저거? 뭐가 있죠? 이러고 가서 네. 이제 연속 타격을. 어? 그러고 보니 뚝뚝뚝뚝뚝 소리 난 것 같은데 아까? 아 뒤에서 다다다다 때리는 그런 건가 봐. 연속 타격. 그 편담님 그 한 번 더 밖에서 쓰기 한 번만 더 조개식 주면 안 되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싸 시민분들 대상으로 한 번만 쓰고. 그 이왕 탱커 시키고 그냥 탱커 시켜주지 갑자기 타격 공격 경기 나와. 야 암살 탱커네. 아 이거 각자 한번 느껴보시고 이제 여기서 또 이거 지금 다 공개되면 그렇잖아. 아 수고하세요. 예. 각자 느껴봐야지. 어 나 한번 써본다 아가씨. 와 야 야 나 나 한 방에 죽었어. 와! 와! 어아아아 미안 나몽님. 아 미안 나몽님. 와! 죽성기 죽이다. 와! 저 숟가락 개쩌 나가. 어? 너보다 너 뭔가 좀 슬프네. 아, 한 방에 죽진 않네. 아 뭔가 멋있었는데 공격력 강화하면 개쎌 것 같은데. 야 근데 몇 대 때리다가 하면 되겠네. 맞아 난 만족해. 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강화하면 너 한 방에 죽겠네. 와 죽네 쎄다. 야 이게 스킬마다 쿨타임도 다 달라. 아 그러니까. 그게 있겠구나. 나 인준이 한 번만 죽여보고 싶었어. 어? 나 이제 쿨타임 얘기 안 할 거임. 아 안 죽었네. 일단 저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네. 나도 얘기 안 함. 저거. 나도 얘기 안 해줌. 아 야 오늘 토너먼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두바이. 그러면 내가 36렙 찍어가지고 권총도 3차 할거죠? 형님 아 36 되면은 3차도 됨? 오 권총 3차야 노리셔야지 형님. 어 해야지 빨리 지금 빨리 36 찍으러 가야지 형님. 어 형님 그 거의 살인기가 됩니다 그거 쓸 때마다. 와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 형님 한 가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형님? 뭐지? 그거 공속 딜레이가 없습니다 형님. 야 잠깐만! 야 지금 보스 나오는 시간이다! 보스 조져버리십시오. 야 보스 첫 번째 칸에 있겠지? 아까 12분에 잡혔다 떴는데? 형님 보스 찢어 죽여버리십시오 형님. 진짜 발견. 와, 권총 3차 볼까? 어, 안 되지. 아, 오케이. 남봉 씨 잡으세요. 그 좀 도와줄까? 그 도와주면서 그 실수로 이렇게 먹고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남봉씨가 잡고 있어도 남봉씨 거는 안 해야 될 듯?
아니 그래도 그 리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스킬 한번 맛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다음 탄에 한번 잡아보자 싶은 뒤에. 아. 어 지금 22분이니까 거의 24분 정도에 잡겠네. 다음 거는 무조건 해야지. 일단 다음 퀘스트가 어디야? 자, 아 여기 칸에 있겠구나. 큰일입니다. 총에 문제가 생겼는지 발사가 안됩니다. 이미 동료들이 꽤 지쳐있는 상태인데 아직 앞에 좀비놈들이 남아있습니다. 잘못하다가 모두가 위험해질 거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떴나? 야, 오늘 퀘스트 재밌다. 어씨. 좋아 좋아 좋아. 야 근데 약간 오늘 스토리 읽을만나. 어 오늘 스토리 좀 있어. 열차 이거 좋아. 좀비사 대한. 잠깐만. 와 범이 뭐야? 아 나는 그 형님은 3차 한 거에 가슴이 뜨거워지네. 아 근데 탱커 이 새끼들 준나 피 많네. 탱커라서. 근데 이 새끼들 안 움직이는데? 수 있지 않아요? 어? 어떤가? 리기으로 다시 돌릴 수 있지 않아요? 쿨타임? 사람들 죽여야지. 24분에 죽었습니다. 34분에 나올 거고. 모사야 뭐해 앞에서 걸리적거리게. 보스까지 다 잡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모사야 뭔가 불쌍하다. 내가 불쌍해서도 안 죽이고 있어. 아 나머지 3차 해봤는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아 나 테스트 네, 해봤는데 아 뭐야 지금 아, 뭐야, 이 탱커 5000D를 준내 빠르게 깎긴 하던데. 아 일단 제대로 된 거는 거의? 보스에서 데미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듯. 불쌍해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봤을 때 내 거 한 방기면 4차에서 나오나 봐. 단도는 일단 3차는 이제 이런 스킬 한 마리 잡고 이거 20초 동안 비치우고 어디면 단도가 아니에요. 제가 단도예요. 아아아 내 사심이 장미 칼이던데 아까 보니까. 야 장미 칼이 야무지. 죽일 때 장미 칼이가 뜨던데. 진짜 야 잠깐만. 재밌기는 포커라긴 듯. 아 내게 리겜 돌리려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3차 이렇게 그 패시브 용 이렇게 버프 걸어주는 용도 나쁘지 않을 듯. 리겜 존나 계속 돌릴 수 있겠는데. 탱커에 사람이 너무 많다. 아, 탱커 와도 돼. 내가 볼 땐 여기 한 6명까지 붙어 돼. 아 3명이면 맞췄대 거기? 아니 3차 하셨나 보네 형님들. 나 못했어. 아 그래서 저기 되게 슬퍼하는구나 저쪽이. 그 핑맨씨 너도 오늘 3차 해야 돼요. 빨리 그 잡으세요. 3차 될 것 같아 퀘스트. 네, 형님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레벨 몇이지? 저 33이요. 근데... 원래는 팀에 두 통도 갈고 싶었는데 아가씨랑 힘드니까 못 갈기는 좀 그건 좀 그렇다. 너 까불면 우리 아가가 배 푸슉푸슉 하다 씨발로마. 근데 그 아가씨 그 가끔씩은 핑맨씨 그 뒤통수 한 번씩 갈겨봐도 되나? 그 제일 재밌는데 그게. 어? 그럼 핑맨이가 이간질하지 않을까? 야, 아 내가 진짜 10분 동안 그건 진짜 못 참을 것 같은데. 그 김혜집 내가 그냥 개코마냥 그냥 벌렁벌렁하면서 찾아버려. 그래 아고한테 갖다줘. 아고 못 참지 씨발하면서 너도 죽는 거 보고 싶어 이 새끼야? 오케이 방금 사냥하네. 중적 아직도 찾는다. 아 이게 맞네. 아 몇 마리 남았어? 성격이 많이 버렸구나. 7마리. 머래 크리링 새끼야. 그러니까 초사인은 안 나가 이거. 나 조사 이어진 아니야? 너 크리링이야 이 새끼야. 크리링 그래도 세잖아. 구인체강 아 존나 때리고요 존나 때리고. 근데 내가 근데 권총 2차 전집서를 먹었었나? 안 먹은 거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안 드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더 세지죠. 어? 아. 어 이제 안 됐네. 쳤어 지금? 이따 3차 하러 갈 때 한번 봐봐야겠다. 나 친구야! 뭐 우리 형이 누군지 알아? 내 동민이 형 동생이야 이 새끼야! 아 너 동민 동생이야? 조심해. 와 이제 한 방에 안 죽는 거 봐. 왜 딴딴해졌지? 너 자꾸 그러면 야 근데 내가 원거리 건드려봤는데 핑맨이 3차 하면 너 손 못 쓸 텐데 중나 너네들 관계는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아 오케이 야, 건들면 씨 대화방이 동민이 형 초대한다. 근데 핑맨아 분명히도 내 좋은 우호관계라. 아 그래 작은 형님이십니까 이게? 어 그래가지고 에이? 아 근데 너네 둘이 관계는 너네 둘끼리 맞짱 떠도 돼. 어? 설정해도 됩니까 형님? 어 네 맘대로 해. 20초 뒤에 뭐? 와 3차 하러 간다. 야
쌓아야 되나? 아니 난 제가 제일 궁금해. 아, 한 방에 안 뒤질라면 30년 빨리 찍어야 되겠다. 아 퀘스트 다 깼어? 네,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될 게. 아 미안 미안 두 명 남느라. 어 여기 오 야 이게 좋네. 맞으겠네. 아 이 탱커 이 멍청한 새끼 이거 탱커 이 몸집 맞고 이거 씨 뇌가 없나 이거. 중형님 맛있어요? 아 너무 달아. 아 궁극기 써야지. 아 근데 이 궁극기 효과를 여기서 못 보는 게 이 새끼들이 흩어지니까 뭘 못해. 아 개 열받네 이거. 투정되면 진짜 죽이십쇼 이게. 아 근데 나 이거 칼 자동으로 바뀌는 거 이거 버그 개짱하네. 아 미친새끼야! 아니 이거 자꾸 어? 나 마우스 한번 바꿔야 되나 이거 뭐지? 아니 저 새끼 또라이입니다. 궁극기를 저한테 씁니다. 신놈이네. 저 새끼 미친. 아 삶은 나기로다. 마치 신선도로 하는 거 같구만. 왼쪽 손가락만 누르고 있고. 에? 그렇게 마우스를 쓸 수가 있나? 어 나 아예 이 손가락 위로 들려 있는데 완전 그 한 세 뼘 위로. 어 뭐야? 무슨 일이 뭐지? 나 뭐 눌렀지? 어 근데 왜 이거 완료가 안 되는 거? 뭐? 자 와 여기 두 번째 칸인가? 어이구. 야, 어? 어? 다음 칸? 갈 수 있어? 이야. 어 아니네? 잠깐만 뭐야? 아 클릭할 때만 들려 있구나. 어 죄송해요 지금 마우스 보면서. 아 여기 화살표 이거야? 설마 이거? 아 근데 아 나 워프 했잖아. 이거 벽통과 써도 되고. 아 미안해 얘들아 좀 오늘 할 게 많아서 좀 그렇지? 미안해. 천천히 하십시오 형님. 정신이 너무 없다. 성민아 안녕? 아이 많이 잡네 다들. 당신 뭡니까? 어떻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위에서 왔는데요. 아 그렇군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온 거면 엄청 대단한 분이실 테지요. 지금 이 다음 칸인 첫 번째 칸에 엄청난 놈이 있습니다. 스크리머라고 불리죠. 야 나왔다 잠깐만 스크리머. 어 뭐야 보스방 있잖아 보스방. 생각해보니까 보스방 내놨지. 보스 나오는 시간인데? 아 제가 길치라서요. 스크리머 얘만 잡으면 되나? 여기서 나오는 거 맞죠? 지금 무기 찾기였다고? 아 맞아. 와 노블이 센데? 자 황금이 낚시터 보스 나오는 시간이라. 자 일단은 저 보스를 못 잡게 해야 되겠다. 미연. 아 예예. 야 핑맨아 쟤 보스 잡으려고 하는데 죽여야겠다. 아 너브리가 아... 보스 치거든? 누구예요 이게? 죽이자. 이 새끼 죽이자. 우리 좀 누구라도 먹자. 스크리머. 마고야 나 전직했다. 내 나 전에 어 어떤 거? 드디어 카카로트가 됐나 진짜? 와 나 근데 나 좀 멋있는 거 같아 스키. 아 좋아한다 야, 진정해. 야, 목소리도 바뀌었다 목소리도 바뀌었다. 야 너부터 스크리머 잡는다고. 아니 너 그냥 가서 죽이면 되지. 아 너브리 내가 죽일 수 있구나 이제. 어 한 번에 그냥 스킬 써봐. 스킬 써봐. 아까 너 어디 있어? 스킬 써 궁극기 중력아. 오승철 지스킬에 만족해가지고 지금 기분 좋아졌다. 아까 너 이길 수 있어? 해 안 아프다 안 아파 안 아파. 너무 서로 싸워준다. 안 아파 아파 씨발 아파 씨발 아파. 나 궁극기는 아껴야겠다. 이 까마귀 새끼! 아파. 야 보스 일단 네. 아가씨 드세요. 아가씨 먼저 어, 드세요. 아 나 퀘스트 좀 완료하고 하게. 지금 무기 찾기 다음에 얘인가? 스크리머? 그,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 무기 찾기 다음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 나 전에도 그, 양보했는데 이거? 아 탱커 잡아야 돼 탱커. 아 탱커 또 잡아야 돼? 너 네, 지금 얘 잡는 뒤에 너 잡는 퀘스트야 지금? 예저 네, 반복 퀘스트가 아 그럼 잡아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 퀘스트 정규대로 하고 가자. 왜냐면 예. 지금 내가 먹으면 또 종료해가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이게 퀘스트가 안 떴으니까. 야, 나 탱커 깼는데? 그 탱커 깬 다음에 무기 찾아야 돼, 무기. 그러니까 무기만 찾아. 아, 저 나왔는데? 무기 찾는 거 있어요. 무기 찾는 거. 야, 너 개쩐다, 근데. 맞아. 아버지 그 이거 죽인 다음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거. 오케이, 한번 봐 보자. 안녕 중. 야, 머싸야, 너 무기 찾기 했니? 저 뒤에 있자, 뒤에 있자. 아니. 야, 너 이제 출사위원 되겠구나. 박어야, 너 내 스킬 한번 맞아볼래? 대적할 만한 무기. 쓸만한 무기를 찾고 첫 번째 칸 입구로 가자. 생존자들의 무기를 찾으라는데 여기서 무기를. 아, 야, 이런 데 있구나. 아버지, 예, 체력 14,000 남았어. 걱정하지 마. 나 기억난다. 그 칸에서 끝으로 가서 오른쪽 위에 의자 위에 있고. 왼쪽에 그 중간쯤에 창가 쪽에 하나 있고 시작하고 나서 오른쪽 아래 바닥에 있어. 시작하고 오른쪽 아래 바닥? 어, 바로 아래 오른쪽 아래 바닥에 있는 거라. 아홉 번째 칸? 아니야, 그 여기 있네. 여기. 바로 들어갔을 그 때 오른쪽 아래 바닥 하나, 그리고 왼쪽에 중간쯤에 위에, 그리고 오른쪽 끝에 의자 위에 하나. 끝. 오케이. 의자 위에. 이 첫 번째에서 오른쪽 아래 저건가? 어, 저기다. 클로 갈게. 자, 뭐야, 끝에서 뭐 안 하나. 뭐 안 주는데? 뭐 없다고 경험치 진짜? 경험치 35,000 왜 주는 게 없는데? 아, 혹시 찾았으면 여기 위에 상자. 와, 이 탱커 좀비 인공지능 여기 상자가 어디 있어? 와, 씨 미친. 아, 미쳤네 이거. 찾았으면 중력형한테 궁극기 한번 쏴 볼게. 쏴 봐. 봐. 하나, 둘, 셋, 얍. 얍. 오! 야, 와, 내가 말했던 게 이거야. 운동이다. 와! 와! 야, 우와! 뭐야? 나 피 50명 남았는데 뒤에 있는데. 나 100 먹었어. 나 70 남았었어. 와, 미친. 이거 기 얼마나 달았냐? 300. 절반. 어, 쉣. 쿨타임 몇 촌데? 둘 다 다 타졌는데? 120초. 아, 이제 스크리머 퀘스트인데 젠장할. 다음 거 노려야겠다. 중력이가 먹었대요, 스크리머. 탱커는 절대 안 잡아줘. 스크리머? 자, 보스 스크리머 처치 있고 보자 그러면. 권총, 야, 권총 전직할 수 있네. 나이스. 너브라, 넌 뒤졌다. 나 3차 두 개야. 36레벨이야? 나 왜? 왜 나야? 어? 너 갑자기 나 쳤잖아. 어, 이제 7레벨까지 올라왔네. 아니, 항상 네가 먼저 친다니까, 너브라. 난 아니, 너만 보면 무서워서 아니, 먼저 죽여야 될 것 같아. 아니, 말이야. 내가 자꾸 너가 날 악당으로 생각하는데. 난 씨발 자꾸 지나가는 네 새끼가 치니까 열받아가지고 널 때리는 거라고. 아니, 나 그 보스 그 앞에서 7분 기다렸는데 네가 눈앞에 보이면 내가 얼마나 초조하겠어. 이해하지? 이해할게. 이해 좀 해줘. 앞으로 내가 안 때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씨발로마. 그리고 나 스크리머도 중력한테 넘겨줬어. 그리고 내가 안 먹었다고. 어쩌라고 씨발로마. 아,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 야, 앞에 전직하고 올게. 오케이. 그 저 전직 좀 하러 왔어요. 어? 아. 자, 36개. 나보다 빠르네. 다음 전직 4차가 몇이죠? 난 4차 45요. 45? 아, 핑맨 걸로 전직하라고? 핑맨이 지 것도 지가 3차 하잖아, 어차피. 지 걸로. 네, 그렇죠. 제가 또 3차 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 상관없지. 저 지금 이거 좀 해 주실래요? 예, 예.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3차 핑맨 걸로 해버리면 핑맨이 3차를 저거 쓰지. 3차 저거 못 써. 저거 못 써. 권총은 항상 어땠는지를 생각해. 어땠는지? 권총 힘든 길을 걸어왔지. 3차 분명 권총. 와야 진짜 잠깐만 이거 설마 3차 먹으시면 되거든. 우지 뭔가 느낌이 좋은데. 와, 총알이 왜 이렇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맞나? 네네. 아, 근데 우지처럼 따라라락 나가진 않네요. 네, 이거 먹으시면 됩니다. 전직서. 두 칸이 더 늘어난 건가? 탄창수 늘어났나요, 편다님?
와! 줄라 많이 쏘네 일단 난사가. 난사 한 더 많이 쏘는데 일단? 시 장가요? 시 우군가? 오. 어? 근접 모드로 변했다는데요? 아 씨.. 씨발 자 우클릭 하면 대시가 나갑니다. 아 어, 맞아요? 네 금거리 상태에서 그.. 저, 잠깐 이거 근접 모드 권총이 누구누구였는지 항상 생각해야 하고. 어? 잠깐만. 아 오야 5초마다 대시네 근데? 와 이거 컨트롤 해야 된다고? 아니 아 난 4차까지 기다려야 돼 이거? 잠깐만 아니 이거 사시미가 됐는데요 미친? 아 나 아 내가 권총파의 그 구대기 체험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예예 예, 예. 아 씨발 진짜 운명이 좋은 존나 열받네 권총은 공격기가 없지 아니 이거 능력이 없는 수준이잖아 3차 그쵸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아 그냥 그냥 난사 써야 난사 좋아졌다고 생각해야 되겠네 하...씨... 그래 난사 그래 난사 강화용이구나 4차를 기다려야 돼 4차도 개... 개 구대기면 욕할... 아 욕은 했네 이미? 권총이잖아요 아니 애들 다 한방기인데 저는 왜 둘 다 한방기가 없죠? 이동기 무려 5개라고요? 이걸 쓰려면 시프트 우클릭 한 다음에 우클릭을 쓰고 시프트 우클릭고 원거리 모드 바꾸고 우클릭을 써야 되는데 씨 어떻게 쓰라는 거야 씨. 이거 쓰고 있을 때 이미 대시 이만큼 가있겠다 이씨 씨발 권총도! 씨발! 스나이퍼 모드 줘! 아니 아니 이거 아니잖아! 아니 이거 시프트 우클릭해서 우클릭하고 있을 때 이미 어? 저한테 아우님. 저한테 왜 그래요 이거? 아우님 어? 어 원래 초기 모델이 그래요 몇 개월 전에 만든 거라 예 하... 지금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의욕을 잃었어요 저 아니 악어 그... 그거 써보라니까 빨리 너 학살 모드? 뭐 학살 모드를 써봐야 지금 데미지 단독 이게 사시미보다 존내 느리구만 아니 아니 니 사시미요 아우님 두 개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지 나 죽여서 얻은 거잖아 어? 왜 날 죽였어 개새끼야 그러니까 왜 널 죽였을까 권총 구대기인 거 알고 있었는데 아 형님 이제 보스 나옵니다 보스 잡으십시오 형님 아 호텔 가자 호텔 아야 근데 여기 가자, 반복 가자. 퀘스트 존나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반복 퀘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줄라나? 그래 하고 잊지마 넌 원거리 근거리 최강이야 아, 심지어 스크리머를 두 번 잡으라는 퀘스트네 여기는 거지 좀비 발차기 장인 좀비 신사 좀비 20마리씩? 느낌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스크림은 저희가 철... 어? 동료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뭐 개소리야. 보스 왜 안 나와? 아, 보부스 같이 잡으면 한 번에 되는구나? 그럼 그럼. 자, 여기서 대기하고 있죠. 자, 일단은 여기서 공격기 쓰고 우리 구역 딱 나눕시다 둘라 빨리 깎긴 하네 제가 때려놓으면 얘가 글로 가요 어 존나 세긴 한데 이거? 야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형님. 솔직히 좀 세긴 한데 이거? 형님 형님 괴물이에요 괴물 어 야 일단은 일단 사시민 합격 야 사시민 합격 형님 그냥 학살자야 학살자 그 머리 위에 그 파란 악마가 된다니까 푸른 악마? 아 일단 사시민은 좋아 쿨타임도 먹어 이 정도면 괜찮고 푸른 악마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잘 봐요 지금 망 깎는데
좀 걸립니다. 근데 졸라 빨리 까는데 저거? 이제 이거 쓰면서 해야 돼.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얘네 이상해.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아, 미친. 아니, 둘이 왜 같이 다니? 어, 아무리 아. 뭔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아, 그럼 이 잡으세요. 아, 네, 잡으세요. 야, 와, 8분이 전쟁이야? 나 오늘 한 명 죽인다 이거. 이겁다 이거. 경님, 오늘 무기 3개 될 거야. 경님, 오늘 무기 3개 될 거야. 경님. 시발로만 대답. 경님. 시발로만 오늘 3명 잡을 거. 오늘 한 명 탈락시킬 거야. 경님. 감히 권총을 이따구로 만들어? 씨, 갱시티 이거 씨발 어, 3도로 될 거야 이거. 형님. 어. 제가 이제 상처를 납니다 형님. 어? 너, 너, 뭐, 뭐라고? 저 이제 상처합니다 형님. 기대해 주십시오. 왜? 다음 혹시 보스 먹어. 보스는 좀 제가 먹어도 될까요? 이거 퀘스트예요 퀘스트. 아니 보스 한 마리 드셨잖아요. 싫어요. 아니 미안해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여쭤봤잖아요. 왜 여쭤보냐고요. 아 앞으로 안 여쭤볼게요. 그냥 뺄게요. 걔 열받는데 왜 여쭤보냐고요. 앞으로 그냥 패겠다고요. 네가 원래 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패겠다고요. 어쩌라고요. 앞으로도 패겠다고요. 어쩌라고요. 그렇다고요. 어쩌라고요. 앞으로도 패겠다고요. 저쩌라고요. 그냥 맞긴 하시라고요. 가만히 쳐 맞으세요. 너도 뒤졌다 이제 나한테 너... 걸리기만 해. 너 맨날 레퍼토리가 똑같냐? 너 그러고 나한테 개 처맞잖아 맨날. 안 맞죠? 마지막에 내가 이기고 끝났죠? 아 어, 맞아요? 기억 못하죠? 야 이거 보스 퀘스트 와 야 20만 주네? 보스? 예! 그 괴충 삼차! 씨발 예! 예 변해자! 오우 삼자하러 왔다. 아 그 무서워서 무서워. 지하로 오시죠. 너라 아, 저거 1,000만원짜리 쓰기 싫은데. 예. 저거 주황상 가서 두렵다. 나 삼차. 호텔 가서 그냥 돈 벌어야겠다. 나 드디어 돈 벌고 도시락 할게. 아버님. 람보로 지나. 두렵다. 안 들리냐? 아, 들린다. 어? 방 리타. 왜? 나 지금 꿀바다 있어 리타야. 아가야 내가 그 오늘 전쟁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건님이 전쟁 시간에 뭘 해야 될지 좀 그 타임라인을 좀 재봤어. 아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거를 위해서 나 순임 언니의 사무실 들어가는 버튼을 찾았어. 아 오늘 나 순임 먹으라고? 아 순임 언니가 너무 건방진 게 그 오늘 오프닝 때 전쟁 시간 추가 뽑는 거 있잖아. 오늘 확실하게 딱 한 명만 족칠 거예요. 한 명 아, 족치면 나 멈출 거거든? 어 그때 이제 언니가 그 얘기를 했어. 리타는 위험하겠네 이 소리를 한 걸 보고 내가 언니네 사무실을 찾아놨어. 아 순임 빠따구나. 어 그래 야 종류별로 하나 들어야지. 어 빠른 무기 그리고 빠따가 빠따 같은 거 하나 들고 어? 그리고 이제 원거리 무기 무슨이야 빠따 다음 너클이네. 리타는 무기가 뭐지? 나 너클이지 너클. 어 너클 구색이라서 그거는 갖고 싶지 않다. 진짜 이걸로 주택이 날려도 이빨 하나 안 빠져요. 응 그건 쓸 게 없긴 해. 아 그쵸 그쵸. 아 너브라 왜 꼴 받았어 근데. 이 씨발 꼴 받았어. 이 씨발 전직서에도 다른 애들은 이거 폰트 딴딴한데 권총파만 얇은 거 보소. 아 나 오늘 쏠까 좀 세니까 약간 수비하면서 약간 좀 아, 그리고 그 세상의 균형을 좀 맞춰야겠다 생각을 했거든. 세상 균형 개뿔 내가 무기 3개 될 거임. 아 그리고 아버님이 혹시나 이제 너클을 먹게 될 때에는 이거 내가 3차를 찍었을 야. 때 먹으러 와. 나 야 박리타 나의 3차 스킬 보고 싶나? 나 별로 안 보고 싶어. 나 그거 먹었고 지나가는 거 봤는데 누군가 내 앞에 지나가는군. 3차 스킬 시프트우크리 시엣 겐잔 모드르 모드르 전투태세 변환. 야 겐잔 모드르 전투태세 변환. 나는 개머리판으로 보스가 없네? 시발 개머리판으로 대가리 깬다 권총. 그러니까 핑맨아 총 손에 총 들고 주택이 날리는 거야? 총알이 다 썼군
어떡하지? 총을 다 썼어. 이야, 겐잔 모드로 변환. 푹 개머리 판을 때리기. 푹. 두렵다.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근접 모드 변환해서 때려봐야지. 두렵다. 무섭다. 두렵다. 이거 냄새 나갔어. 날라오더니 지가 죽었어. 아, 존나 열받네 갑자기. 이거 잠깐만, 스킬이 있을 거야. 대시기에 데미지가 있나? 이야, 대시기엔 데미지가 없다. 어, 있는 거 같은데? 예, 데미지 1 그 들어가도 10도 안 들어간다. 예. 3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닌가? 왜 날 죽이고 열 받았지, 이 사람? 아, 지나가던 게 언니였어? 어? 사시미 우클릭처럼 지나가던 순이가 죽었거든요. 고라는 마냐? 아, 그 핑맨이가 죽인 거 아니야? 아니, 오! 이렇게라도 써야겠다. 아, 아 근데 난사를 못 쓰는데 이러면. 그 이동기에 데미지가 있는데 평타 데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아, 아 데미지 네네. 7. 네네. 씨발 그냥 우지 써야겠다. 난사. 난 이제 이로써 근거리 원거리 세상을 지배할 우지. 날 지금부터 MC 린 핑 우지라고 부르도록. MC 핑 우지? 이야. Yeah. 아 보스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아니야? MC 핑 우지. 너. 어이 에너지파 원격을 쓴다고? 어이 도끼. 원품 난다. 너 맞아봐. 원품 난다고? 하 웃기지 마. 난 권총 갖다 때린다. 변신한 씨가 안주는 변. 아 맞네. 아 저거 엄청 차징하더라고. 변신한 씨가 안주. 어 뒤에서 막 태풍 치는 소리 나길래 뒤돌았더니 뭐 날라와서 죽었어 아까. 하 에너지파 나에게 원격을 쓰는 것. 하지만 이거 봐라. 하 근접 모드 변신. 어 야 여기 이거 반복 퀘스트 해볼까? 행동 대장. 그거 아니야? 원기옥인가? 근접 모드 병신 아니야? 까사롭군. 아 각 각이네. 난 아 여기는 퀘스트가 왜 이지랄로 돼 있냐 이거. 아 근접 모드 변신. 나의 받침 이응인 것 같은데? 자 모드를 전환한다. 스윈님 통합 안 들어오니까 한번 죽일게. 근데 진짜 대한 탄타. 근접 모드 변신. 핫 근접 모드 변신하니.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마사에게 다가갈 수 없고 시발. 스님 통화방 안 오면 죽인다. 하, 담배 피고 오겠다. 졸라 오래 잡네 근데 난 먹지. 귀여우신. 아고 녀석 변신 중에 때리는 게 아니냐? 아, 너희 녀석 변신 중에 때리다니, 우리 에너지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야, 너 오늘 나의 최악의 날이요 오늘, 어? 와, 야, 애들아 조심해라 오늘 각성 모드다. 네. 내 무기가 내 권총 3차 스킬 뭔지 알아? 시프트 우클릭을 하면 근접 모드로 변해. 그래서 갑자기 사시미처럼 때리고 사시미처럼 우클릭했어. 오 잠깐만 근접 모드로 변해. 아 맞아 시프트 우클릭은 변하지. 나 아 궁극기가 있나 했는데 아니구나. 아 그 녀석! 내가 네 녀석을 잡으러 왔다. 왜 기다려봐. 변신 근접 모드 상태에서 난사 같은 거 쓰면 어떻게 돼? 언제 할 건데? 아가 어딨냐? 난사하지 않을까? 너 그럼? 어딨어? 나 이미 나왔는데? 아씨 자 120초 뒤에 다시 옴. 어 아니 너 그거 쓰는 거 보고 갔어? 왔어요. 기다려 죽고 가야지 뭔 소리야 너. 잠깐만 나 환불 좀 하고 올게. 왜 졸라 사기야 나의 내비에선 너 사기라니까 지금? 쟤도 이상하긴해. 웃겨. 아니 너블이랑 궁데미지는 똑같은데. 아 근데 너블이는 1인 타겟이네. 한 명만 때리네. 단점이네.
아 근데 그럼 2명 이렇게 존나 센 거 아니야? 맞지. 왜 여러 명 때리면 다수 때리면서 한 방에 죽으면? 아 몰라 내 거 너무 사기라서 애들 거 다 사기라고 할 거 임. 아니 아무야 같이 해보면 선임 파트 어떠냐고. 진짜 필요하면 우리 통화방으로 와 알려줄게. 보스 잡았다고요? 아 저 얘 녹아다 아 끝났잖아.